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원이고요. 지금 동국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 작년 9월 달에 인문고전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같이 가치를 공유하고자 동아리를 창립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기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막학기라서 지금은 이제 좀 취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전에 읽지 않다가. 근데 군대에서 읽은 책들이 되게 막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많이 읽었었는데 나와서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이것저것 동아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단체도 들어가보고. 근데 왠지 막 속이 비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은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공통점을 봤더니 모두 다 인문고전을 읽고 철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고전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숙사에 YLA 아카데미라고 그러니까 시니어 멘토님들 어디 은퇴하시거나 현역에 계신 분들이 인문학이랑 경영학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문고전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서 이해를 하자면 인문고전을 왜 읽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문고전을 읽는 이유를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나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문고전 접하게 되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근데 그 인문고전에서 확실히 답을 딱 내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가 나름 답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을 찾다 보면 나중에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나 그럴 때 확실히 결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생기겠죠. 저는 인문고전을 읽는 이유를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되게 무식해요, 진짜. 인문고전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그 YLA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고전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는 더 이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인문고전이 절대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서 아 이런 건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머리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인문고전이 좋은 걸 다들 아실 건데 시작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렵고요. 어떤 거는 두세 번을 읽어도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있고 주변 도움을 받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고전이 그 책 한 권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과거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책은 아니죠. 아까 대답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냥 취업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양 그냥 취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건 마치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대학교만 바라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취업을 하면은 또 똑같이 방황을 하게 될 거야. 나중에 그냥 30, 40 돼서 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학점은 왜 따야 하며 뭐 토익은 왜 해야 되며 왜 행복해야 되며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생각도 깊어지고 나름의 이제 자기가 사는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